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오르는 계단. 우리는 그들의 불편함을 알지 못한다.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엘리베이터 있던데요? 경사로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보도블록 같은 거? 점자 표시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딱히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아요. 버스만 타도 저장버스가 많은 것 같아서 편리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자주 보이기도 하고 별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변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향신호기. 초록불로 바뀐 후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 하지만 빨간불로 바뀌고 버튼을 누르자 건너가지 말라고 알려야 할 신호기가 건너가도 좋다는 안내를 시작한다. 실제로 장애인이 사용하였다면 위험했을 수도 있던 상황.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은 다양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이 그러한 예시이다. 장애물을 올려놓고 미관상의 이유로 색을 바꾸거나 없애는 등의 문제가 많다. 관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장애인 권리 선언 제3조.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문제없이 오롯한 길거리를 걸어다닐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서로 조금씩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반짝이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